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률은 아직 안 발생한 거예요. 확률. 확실히 발생될, 확실하게 발생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무한히 반복하면 2분의 1이죠. 우연히 앞면만 100번 나올 수도 있지만, 완전 도신으로, 그지? 그걸 무한번 반복하면 앞면은 2분의 1이 나와요. 이런 걸 가지고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한 확률. 그러면 다 한 거는 뭐냐? 통계라고 해요. 통계. 통째로 전부 다 정말 발생한 일을 계산한 거를 통계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무한번 반복하는 거라고요? 이 확률에 수렴합니다. 수렴이요? 수렴. 이걸로 들어간다고, 기회이 된다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분수로 쓰는데 이게 몇 분의 몇, 비율이니까 비죠. 정수, 비, 분수인데 이거는 전체 사건이고, 전체 사건 중에서 이거는 부분, 부분 사건, 특정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경우의 가지수라는 것이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오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6 중에서 6가지 중에서 3가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도 전체 6가지 중에서 홀수 특정 사건 3가지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 시행을 해요. 반복해서. 무한번 반복을 해요. 아주 많이.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을 했더니 이 결과 발생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1 건수들. 한 건, 두 건, 세 건. 자,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아, 이 소수란 개념을 알아야 되네요. 소수.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나눠주는 수. 나눌 수 없는 수.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수. 그러면 1은 소수가 아니죠. 1과 이렇게 됐으니까 소수에서. 그러니까 2와 3. 4는 2가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5. 6은 아니죠? 네. 그러면 6분의 3이네요. 전체에서 6분의 3. 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이건 전체 가지. 전체 사건은 6가지에서 소수라는 특정 사건은 3가지. 이렇게 6분의 3 해서 2분의 1, 50%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같이 안 일어나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m으로, 그죠? m 곱하기 n으로 곱해주죠. 이거는 따로따로, 이거는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A 사건과 B 사건은 별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A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가지고 B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B 사건을 가지고 A 사건이 일어날 수 없을 때 그거를 독립 사건이라고 그래요. 독립된 사건, 따로따로의 사건. 이해되세요? 자,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M이고, 그 각각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N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그러면 N입니다. 자, 이런 건 똑같아요. 수학과 국어를 동시에 100점 맞을 확률. 수학 100점 맞을 확률은 너는 10%야. 1. 그 다음에 너는 영어를 100점 맞을 확률은 50%야. 이렇게 됐을 때 이 0.1과 0.5를 곱한 값이 동시에 둘 다 100점 맞을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나야 돈을 줍니다. 자, 이렇게 사건 확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할 때 생각해도 쉽습니다. 자, 상대 독수. 상대 도수란 그럼 뭐냐? 도수는 정도수예요. 정도수. 발생하는 정도수.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뭐냐? 100%예요. 동전을 던지는 모든 경우에서 모든 경우나
특정 사건, 앞면이나 뒷면은 특정 사건이 나오는 값을 했더니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1분의 1이래요. 그거를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5라는 것이죠. 그래서 50%라는 것이죠. 이거를 소수점으로 이렇게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상대적으로 만약에 1이면 이 반이야. 비율이. 그죠? 네. 그래서 이 소수로 나오는 요 0.5를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분모죠.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의 비율은 A사건, 특정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죠. A사건. 그죠? 이거를 P,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probability, 일어날 가능성의 첫자로 해서 P로 하죠. 이해됐어요? 자, 확률의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확률에 대한 고안을 많이 했는데, 파스칼. 자, 동전 한 개를 던지면 항상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동전을 던질 때 전체 사건은 두 가지다. 그러면 앞면과 뒷면 둘 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또는, 이거는 1분의 1. 그죠? 또는은 더하기. 더하기. 뒷면 1분의 1 해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면 다 나온다. 1분의 1은. 그게 100%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쪼르르 가다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뚜루루 굴러가다 사라지면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잖아. 뚜루루 굴러가다 외계인이 가져가면 이렇게 특이한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해야 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6가지예요. 1부터 6까지. 맞나요? 네.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2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3, 4, 5, 6. 이 6가지는 각각이 독립사건입니다. 1이 나오면 2가 3, 4, 5, 6이 안 나옵니다.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6분의 1을 몇 번 더해야 돼요? 6번 더하면 총 1이라는 전체 상황이 나옵니다. 전체. 자,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1입니다. 100% 아니면 0%입니다. 자, 그러면 0% 해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0%.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확률을 0%에서 100%로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주사위를 던졌는데 9가 나올 확률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0%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확률은 1입니다. 100%. 그랬더니 쌤, 저희 주사위는 여기에는 O, S, K 영어로 돼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특이한 거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됐나요? 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100%인데 자, 짝수가 일어날 확률은 뭐지죠? 50%죠? 네. 홀수가 일어날 확률은 50%입니다. 그래서 100이 되는데 자, A가 짝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홀수가 되니까 1 빼기 P, 1 빼기 0.5를 하면 100 빼기 50을 하면 0.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A가 아닌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P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요? P가 아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됐나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짝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될 확률과 짝수가 아닐 확률, 다시 말해서 홀수가 될 확률을 합치면 100%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확률의 계산에서 자, A사건 또는 더하기, 그죠? 또는 or. 자, 그러면 동시에는 그리고, 동시에는 뭐라고요? 그리고는 영어로 or가 아니라 and. 자, 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독립사건일 때 P사건, P
B가 일어날 확률을 자 사건 Q라고 했을 때 P하고 Q를 합치면 짝수와 홀수를 합치면 전체 또는 그죠? A 사건은 P, B 사건은 Q 합치면 100%가 나타납니다.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해줘야죠. 동시에 AND로 곱하기 A도 하고 그리고 B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독립 사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 A든지 P든지 P가 아니든지 이 사건은 A이면서 P이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같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하고 또는 그러면 동시에는 AND 그리고 하고 고자가 있습니다. 하고 됐나요? 네. 자 보십시다. AB의 장난감 기가 있습니다. 이 끊어줘야 돼요. 수학도 이렇게. A에는 노란색 3, 노. 초록색 2, 초. 가까이 오니까 편하죠? 노 2, 초 2, 노 3, 초 2. B에는 노란색 2, 노 2. 초 4. A에는 뭐라고? 노 3. 노 3, 초 2. 초 2. 자 여기서 각각 한 개씩의 공을 임의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뽑았을 때 모두 노란색 둘 다 노란색이니까 모두라는 글자가 뭐라고요?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총 몇 개가 있어요? 전체 사건이? 5개. 5개 중에서 노란색이니까 3개. 네. 이거는 뭐라고요? 6개. 6개 중에서 2개.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니까 곱해요. 그러면 짱 하고 30분의 6 약분한 기역 분수로 5분의 1 하고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